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 중에 뭐 요즘에 끊임없이 얘기되는 거죠. An aging South Korea. 점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Elderly people surpassed children in demographic size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자, 우리나라에서 그 고령층이 되겠습니다. Elderly people이 어린이들의 숫자를 surpass, 넘어섰다는, 초과했다는 건데요. 이제 이게 그냥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demographic size, 인구통계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통계학적인 규모에서 최초로,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근래 처음 초월한 게 처음이었던가 봅니다.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seniors aged over 65 years reached 6,775,000 as of November 1st, 2016, accounting for 14% of South Korea's total population이라고 했네요.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이 되겠습니다. 자, elderly people, 다른 말로 seniors라고 할수 있겠죠. 65 이상의 나이를 가진, 자, 고령자들의 숫자가, 자, 어느 숫자에 도달했냐면 2016년 11월 1일자로, 그러니까 한 1년 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677만 5천 명으로 이제 숫자가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남한의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600만, 거의 700만에 이르는 숫자니까요. The number of children aged 0 to 14 registered 6 million이 되겠네요. 6,768,000.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차이네요. 그죠? surpass 하긴 했지만, 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의 숫자는 등록된 거는, 자, 600, 아까 77만 5천 명이었잖아요. 시니어들은. 근데 아이들은 676만 8천 명이 되겠습니다. Compared to the data from 2015, the youth population has decreased by 2%, while senior citizens increased by 3.1%. 자,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2015년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젊은이 그룹, 어린 그룹의 그 인구수는요, 2%가량 감소를 했고, 다그 연령층, 고연령대의 사람들은 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2%, 3%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게 이렇게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간격이 점점점 벌어질 거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By regional group, South Jeolla Province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aged over 65 and older with 21.3%, making it a super age society. 아무래도 시골 지역, 그죠? 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전라남도 지역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요, 최고의 퍼센티지, 즉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퍼센티지는 이제 평균 14%였다면 여기는 21.3%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is refers to society where over one in five is 65 or older. 자, 이게 뭐냐? 20, 그 퍼센티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65세 혹은 그 이상이다라는, 그러한 사회를 super age society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Only a few advanced countries like Germany, Italy, and Japan meet this condition. 자, 선진국 중에 아주 소수. 예를 들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러한 조건에 맞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Despite this, several countries are expected to enter the super aged club by 2020.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들은요, 지금 초고령 클럽 사회로, 그 사회로 2020년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y 2030, the country's lowest birth
rate of 1.24 and increase life expectancies, expectancy set South Korea to emerge as a super-aged society. 자, 2030년까지는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최저 출생률이 되겠습니다. 1.2%. 그리고 수명은 길어졌죠. 더 많이 오래 살고 의학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갖다가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계속 있음에 따라서 정말 수초 고령 사회로 지금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Moody's the bond credit rating business has predicted that South Korea would have 2.3 to 2.7 working adults per senior citizen by 2030. 자, 무디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곳인데요. 국책 신용등급 회사인 무디즈에 따르면 예상하기를 한국이 이제 2.3%에서 2.7%의 근로가 가능한 성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니어당 우리가 그 시니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워킹 클래스 그 peop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030년 즈음에는 시니어 시리즌당 2.3 내지는 2.7명의 근로 가능한 성인들이 있게 될 그러한 추세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Faced with the realization of this demographic earthquake,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called for an increase in government efforts to tackle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problem. 자, 결국에 이제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earthquake이니까 지각 변동이 되겠죠. 굉장히 이러한 그거를 인식하는 것과 직면해서 이걸 이제 맞닥뜨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의 그 노력이 요구된다. 아주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노력일까요? 당연히 그 낮은 출생률과 고령 사회 문제를 이거를 다루려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촉구했다는 것이죠. The president warned that the nation would face a national crisis where its population would fast decline if we continue down the path. During policy debates with the labor, welfare, and gender equality ministries. 자, 대통령은요,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계속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 혹은 또 복지부 성평등 이러한 그런 장관급 사람들과 정책 토의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사실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이 결과가 지금 통계학적으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